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황경민입니다. 오늘은 팔당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후 양평까지 평지 코스를 달리는 코스를 달릴 거고요. 지금 팔당에서 만나기로 해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제가 늦어서 이사벌 치고 왔는데 조금 늦었네요. 몇 분. 아, 건너가겠습니다. 팔당으로. 라이딩 출발. 사람들 모여서 대략 약간 30분 정도 지연돼서 출발합니다. 아무래도 도로 상황이 차가 막혀서 어쩔 수 없죠. 개인적으로 TT 구간 약간은 마이너스 2%까지 나오면서 TT 구간으로 생각하는 구간인데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살짝 속도를 올려봅니다. 네. 웃고 즐기는 사이에 양수역에 도착했습니다. 양수역. 아니, 원래 양수철도죠. 자, 양수역에서 1차 쉬었다 갑니다. 커피 한잔 먹고 가야죠. 자, 양수역에서 쉬고 가고 있는데 북수고개로 가고 있습니다. 약간 협소한 구간이기 때문에 속도를 감속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정체가 많네요. 아, 주말이라 그러겠죠. 근데 신기한 게 이쪽으로 가잖아? 길도 달라. 느낌이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갔던 데잖아. 이쪽으로 갈 때 느낌이 달라. 자, 양평을 찍고 다시 리턴하는 길입니다. 편의점이 없네. 편의점 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들어온 다음에 자전거도로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와, 풍경이 너무 좋아요. 짜잔. 아, 좋다. 아, 너무 좋습니다. 아, 한 명이 빠졌습니다. 빠져서 같이 갑니다. 끝까지 같이 갑니다. 시원하다. 거의 다 왔습니다. 양수역에. 렛츠고. 양수역에서 쉬고 다시 팔당으로 현재 53km 정도 주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